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것을 읽어온 다음에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을 쓰는 거에다가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서 본문에다가 첨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 자체는 뭐랄까요? 우리 수업에서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요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때 필요한 기능이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수업을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와 같은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몇 줄의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쉽게 붙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는 걸 통해서 기능과 기능을 결합하는 방법인 코드의 힘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수업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을 쓰는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뭐 생활 코딩 이렇게 쓰고 이고잉이라고 한 다음에 본문에다가 생활 코딩은 땡땡땡이라고 하고 뭐 choose your file이라고 하는 이 버튼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choose your local 파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픈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잠시 후에 업로드가 끝나면 그 파일이 이 본문에 착 달라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Submit 버튼을 눌러서 글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생활 코딩이란 글이 생겼고 저것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업로드한 요 파일이 본문에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좀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클릭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캠에 그 노트북에 있는 캠에 있는 그 카메라가 켜지면서 여기서 바로 테이크 포토를 하면 방금 그 사진이 화면에 그 첨부가 되고 그리고 또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이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이 돼서 그 드라이브에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기능은 업로드 케어라고 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제가 저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업로드 케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 케어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라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 즉 업로드된 파일의 보안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또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한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서버에다 보관하는 어려움. 자, 서버에다 우리가 파일을 보관하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서버는 언젠가는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고장이 나기 전에 다른 장치로 계속해서 교체해주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 개발자가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 업로드 케어가 대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CDN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비슷한 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업로드 케어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로드라고 하는 넘기 힘든 산을 몇 줄의 코드를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 붙이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업로드 케어라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업로드 케어와 같은 부품을 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방법인 코드의 힘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수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업로드 케어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같은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링크는 리퍼럴 링크인데요.
요걸 클릭해서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업로드 케어는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쓰다 보면은 무료로 제공하는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과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금이 됐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뭐랄까요? 저에게 수익이 돌아와요, 부분적으로. 그럼 저는 그 수익을 전액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에게 후원금으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효과가 납니다. 자,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그 두 번째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업로드 케어에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측의 사용, 비용의 차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보이고요. 바로 여기 업로드 케어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은 하실 수 있겠죠. 예,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세요. 자, New Project. 그래서 뭘로 할까요? Coding Everybody. 저는 이런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Create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File Stored라고 되어 있죠. 즉, 아직은 업로드된 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필요가 없고요.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위젯을 클릭할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 중에서 Language라는 부분을 쭉 보시면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국어를 여러분의 그 번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그냥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쭉 두시고 그 다음에 Integration, 이거 통합이란 뜻인데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삽입하시면 바로 통합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를 우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자, 이 페이지의 그 HTML 코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의 수업의 흐름을 쭉 따라오셨으면 당연히 잘 아실 테지만요. 요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글을 작성하는 웹페이지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카피한 그 코드, 자,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 요걸 카피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놓냐면 body 태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보고 타이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 자신의 화면에서 copy and paste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값이 달라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요 input으로 시작하는 HTML 태그를 카피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choose your file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저기 있는 저 버튼을 위치시키고 싶은 곳에다가 그것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Submit 옆에, 자, 이거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죠? 여기 있는 Submit 제출 버튼 이전에 그 파일을 선택하는 그 기능을 넣고 싶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제출 버튼이 오른쪽에 웹페이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리로드를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태그가 위치한 곳에 Choose Your File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Choose Your File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케어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업로드가 끝나고 한번 봅시다. 자, 업로드 케어의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대시보드에서 여기 대시보드로 가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로 간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파일스라고 하는
저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로드한 파일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방금 업로드했던 파일이 바로 요것이다 라는 뜻이고 클릭해서 이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걸로 좀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한 파일을 본문에 삽입해서 이미지로 화면에 출력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수업의 취지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구체적인 문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또 업로드 케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드의 힘, 부품을 접착하는 그 코드라는 것의 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좀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언어의 문법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의미, 순서, 그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소 어려워지고 우리 수업은 지금 문법 수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의 코드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여기 이 텍스트 에어리어, 이게 뭐냐면 본문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저 큰 상자, 저거예요. 자, 저거에다가 저는 아이디 값으로 description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제가 생성을 했고 그 안에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작성할 그 코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삽입했던 여기 있는 요거 있죠. role이라는 속성의 값이 업로드 케어 업로더 인 저 태그 저 태그를 업로드 케어의 위젯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걔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걸 하는 코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 문법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뭐 사용설명서 보고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할 줄 몰라도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코드가 바로 role 속성의 값이 업로드 케어의 업로더라고 하는 저 태그, 얘죠. 얘를 위젯으로 만드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젯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업로드가 끝났을 때 그 업로드된 파일은 업로드 케어의 서버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송된 이미지의 주소를 우리가 요 본문에다가 착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업로드가 끝났을 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complete 되었을 때, 끝났을 때 그리고 그리고 업로드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이 값에 업로드된 그 이미지의 주소가 착 달라붙어야 됩니다.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 값을 준 거예요.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문서에 있는 엘리멘트 중에 아이디 값이 description in 태그의 value 값을 어떻게 하냐면 그 태그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값에다가 업로드된 파일의 서버의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에서 choose a file하고 choose a local file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업로드가 시작되죠?
그리고 업로드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났을 때 서버로 전송된 이미지의 주소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의 주소를 제가 카피해서 한번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의 주소만 들어간 거고 그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img.sic 즉,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태그로. 그렇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info.cdnurl이라는 거 앞에다가 문자를 붙여줄 거예요. 어떻게 생긴 문자요? img.sic는 큰 따옴표.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따옴표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 sic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큰 따옴표로 끝을 봐야죠. 그리고 닫는 태그. 여기 있는 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삽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걸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그 어떤 문자를 입력한 상태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 업로드한 파일이 이거 뒤에 붙어야 되겠죠. 이값 뒤에. 이 값을 덮어쓰기 하면 안 되고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본문의 값 뒤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 케어 테스트 이고잉 이라고 하고 서브밋 한 다음에 업로드 케어 테스트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는 업로드 케어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서버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이미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업로드 케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아닙니다. 예,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업로드라고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바로 어떠한 기능, 다시 말해서 어떤 부품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접착하는 방법으로써 코드의 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이 이해가 안 갔다고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코드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았다고요? 그러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